자, 인사 한번 하세요. 자, 여기 이쪽은 뭐야 이게? 자, 이쪽은 이제 아나운서 하시는 이제 고은비님. 이쪽 영화 배우 언니분 고은이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머리에 근데 거 진짜 꽈배기 하나 달고 왔네 진짜. 처음에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일단 나이부터 얘기해 보자. 나이. 네, 저는 90년생. 29살 고은비치입니다. 아, 90년생. 그럼 나보다 한 살 어리네. 아, 네. 말 깔라고 까도 되죠? 응, 편하게. 너는 까면 안 되지. 너는 나보다 나이 어리잖아. 아, 네네. 고은이 씨도 나이 이제. 네, 저는 31살이고요. 친언니예요. 아, 네, 친언니. 반갑습니다. 아. 야, 어떻게 사람도 이렇게 안 닮았을까? 예쁜 게 진짜 모르겠는데 미녀신 엄마랑 똑같아요. 닮았구나 이렇게 보니까. 아, 그래도 영화 이제 배우 연예인이라 그런지 그래도 포스가 그래도 조금 더 있다 솔직히. 감사합니다. 아, 근데 그때 얼평 이렇게 사진 보냈을 때 누가 이렇게 보내라고 했었던 거? 아, 제 친구가 방송을 보고 있는데. 내 방송? 네네네. 저한테 한번 사진 보내보라고. 왜 이랬대. 우선 보내보래요. 보냈어요. 근데 거기다 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 저 카톡 이렇게 뭐 써있는데. 더블레네. 진짜 우월하네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 싶어서 그냥 냅뒀거든요. 야, 너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 하는 친구? 친구는 이제 아나운서 준비하다가 기아 자동차 있다가 지금 이제 직장을 옮기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보내가지고 내가 낼름 섭외했지. 사진 하나 딱 보내는 것 거였는데. 근데 왜 혼자 나올 수 있었는데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혼자 나올 수 있었는데 또 언니분까지. 그래도 이제 나오기 힘들었을 텐데 소속사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남순 팬이에요. 그래가지고 거짓말하고 잡다. 진짜 거짓말. 이거 거짓말이에요. 아, 이거 그저 거짓말이지.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방송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맞지. 근데 그러면 인터넷 방송 이렇게 나온 거는 처음이지 둘 다. 네. 처음이죠. 되게 떨려가지고 뭐 연기할 때보다 더 떨리네. 네, 저도 방송할 때보다 더 떨린 것 같아. 그럼 너는 그러면 또 연예인 친한 연예인 아나운서 부인아? 아, 나는 어렸을 때 SM 연습생이었거든요. SM 연습생? 네. 영어? 네, 그래서 그때 하라랑 구하라? 네, 선미랑 신동 오빠랑 같이 연습을 했었는데 아빠가 송대관 아저씨랑 친하셨는데 송대관 갑자기 아저씨께서 왜 딸 힘든 거 시키려고 하냐. 그래서 아빠가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데뷔하고 나는 무용으로 그냥 학업에 열중했던. 무용? 응, 무용도 했어? 자, 보시죠 한번 무용. 와, 무용 아나운서. 나는 아나운서라 해서 나는 뭐 별로 뭐 안 할 거 안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무용을 했다고? 무용 뭐? 한국무용? 전공이야. 아, 한국무용은 내가 이렇게 나와서 게스트한테 부탁하면 한국무용은 딱히 보여줄 게 없더라. 맞아. 딱히 보여줄 게 없어. 분위기 다운되고. 그럼 맞아. 노래도 이렇게 하고 뭐 춤도 많이 했었겠네? 춤도 췄었겠네? 아, 노래는 언니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 노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하고 싶어요. 한 소절만 한번 해줘봐. 내가 에코 넣어줄게, 에코. 뚜뚜루 뚜뚜뚜 kissing you baby. 뚜뚜루 뚜뚜뚜 loving you baby. 들어가. 아니, 아나운서하게 그 송대관 아저씨께서 아나운서 하기를 정말 그분이 괜히 잘 되신 게 아니야. 괜히 잘 되신 게 아니야. 그 성구안이 있는 거야. 성구안. 송대관 아저씨께 감사해야 돼. 평생. 그리고 나는 연기를 무대 활동을 제가 어렸을 때 했었는데 연기를 하게 됐어. 기회가 생겨서. 근데 내가 연기를 또 좋아해. 근데 못해 언니 하지 말래. 연기를 시작했어. 연기? 응응. 화내는 연기 한번 해볼래? 즉흥으로? 그래. 자, 나랑 내가 바람피다 걸렸어. 자, 알았지? 레디 액션. 나가! 당장 나가! 너 나가. 너 나가. 아니, 안 되겠다. 아니, 그냥 저 오늘 아자로에서 시청자 땡길게요. 나가. 우선 나 혼자 할게. 그래, 너 누나가 영화 배우잖아. 연기하잖아. 네.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거 뭐지? 나가 뭐 이런 거 화내는 거 짧게 한번 보여줄 수 있어? 나 바람피다 걸렸는데? 자, 누나, 자기야 미안해. 나쁜 새끼.
잠깐만, 내가 진짜 내가 너무 세게 되는 거 아니야? 봤어. 연기가 이런 거지. 봤어? 어? 봤어? 어, 나도 한번 해도 돼요? 어? 저도 해도 돼요. 이 연기. 이 연기? 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손이 문제야. 아, 오늘 뭐 누가 뭐 나한테 뭐 안 좋은 소문 들었어? 왜 그래? 아니야. 아, 자, 한번 해봐. 어, 자, 레디, 액션. 아, 못하겠어. 아, 해봐봐. 어, 해봐. 자. 아, 이렇게 어, 되는 거예요? 어, 어. 와. 장기야, 몰라, 몰라. 그냥 내가 그냥 만나는 거야. 어, 뭐? 왜? 바람 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 저 안 어? 할래. 못하겠어요. 못하겠어. 못 때리겠어요. 우선 친해지고 다음에 때릴게. 여우 같은 거. 언니는 죽이고 나는 살겠다 이 마인드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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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근데 이제 그 봤을 때 너는 실물이 똑같아. 아, 어, 네. 너는 실물이 똑같은데 누나는 내가 봤거든. 검색을 해봤었거든. 누나 나올 때. 근데 나 누나 사진 보고 이거는 좀 이건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사진 어.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낫네. 진짜? 어. 고은이가 본명이야? 응, 본명. 고은빛 또 본명이고? 본명. 아, 둘 다 본명으로 활동을 하는구나, 다. 네. 아, 그럼 지금 아나운서 이제 경력은 이제 몇 년 차가 됐어? 어, 저는 아시아 경제TV에서 1년 정도? 1년? 네. 했고 이제 로또가 3년 정도? 어, 네, 3년 정도. 아, 1년 정도, 3년 정도, 총 4년 됐네? 네, 네. 어, 그래도, 그 그럼 경력이 많이 있는 거지, 그래도? 네, 근데 준비 기간이 좀 있었어가지고 어, 어. 네, 그것까지 쳐주세요. 원래는 모델을 했었어요. 네, 저는 모델을 했었다가 어. 모델 했다가 이제 전향해가지고 어. 이쪽으로 네. 한다고 모델을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대학은 가라 어. 그래서 모델을 못하고 무용을 아, 네, 어. 네. 아 그래, 그 뭐야 키도 뭐 프로필상 보니까 176 사실 77인데 77. 줄였어요. 아, 77인데 또 줄여서 원래 키 큰 사람들이 그러더라. 네, 거인병, 어. 거인병 돼가지고. 그럼 누나는 몇이야? 전 72. 70? 네. 아, 딱 그래도... 적당한 보통. 딱 남자들이 좋아하는 키. 어, 남자들이 좋아하는 키? 어, 솔직히 아니,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는 그 키가 아닌가요? 다른 게 큰 키가 건가? 아닌가? 그건 그렇지. 잘 안 해. 어. 언니랑 동생 이렇게 서로 부러운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나는 왜 이걸 안 물려주셨지? 그런 거 있어? 아, 저 간이요. 나가. 아니 여기 지금 로또 추첨하러 온 게 아니잖아 지금. 어? 아니 언니가 술을 먹고 나서 그 다음 날 숙취가 없어요. 어. 네. 아, 숙취가 없어? 누가 보면 술 맨날 네. 먹는 줄 알잖아. 어. 전 되게 힘든데 간이 되게 좋아요. 어. 아, 나도 뭐 소문에 듣기로 누나 뭐 양주 막 그냥 마시고 이렇게 컵 안 따르고 마신다던데? 맞아? 아니 그냥 좋아하는 거고 뭐 간이 좋긴 좋은데 우선은 뭐 그건 아, 둘 다 피부도 좋아. 역시 그 관리를 많이 받고 이런가 봐. 연예인은 근데 연예인 다르다. 연예인 포스가 확실히 있지. 근데 확실히 있어. 콘텐츠로 좀 이제 넘어 코너로 좀 넘어와. 아, 나 딱 봤는데 이게 또 뭐 궁금한 거. 근데 방송보다 실물이 더 멋있는 것 같아. 되게. 그래서 깜짝 놀랐어. 누나 남자친구 있어? 없어. 연애는 어때? 어, 그래봤자 한 살 차이인데. 한 살 차이인데. 난 캠이 훨씬 더 나아 보이는데? 아니야. 실물이 나아. 실물도 나은 것 같아요. 진짜? 역시. 네. 알았어. 오늘 디스 좀 적당히 할게요. 어, 디스 적당히 하겠습니다. 자. 로또 복권의 진실과 거짓. 예전에 좀 주작 논란이 있었잖아. 로또. 추첨 전에 이미 당첨번호가 정해져 있다. 뭐 약간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거는 어떤 분이 약간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셨더라고요. 그게 좀 퍼지면서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조작은 전혀 없고요. 조작이 있었으면은 제가 먼저 되지 않았을까. 아 네. 그래도 솔직히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든 해먹는 사람이 해먹는다고. 네. 그게 해놓고 당첨되는 거는 다 어찌됐든 그 정해져 있다 이런 망상을 했었거든. 뽑히는 건 정해져 있지 않나. 근데 그거는 아니다? 네,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아니에요. 말할 거라고 예상했었어. 자, 나도 로또 복권을 구입한다. OX. 하나, 둘, 셋! 뭐야? 왜? 뭐야? 구입을 했었었는데 안 돼서 이제 안 해요. 안 돼서 안 해? 네. 언제 얼마나 구입했었는데? 한 적어도 2년 동안은 항상 구입했었거든요. 아, 2년 동안? 네. 하루에 얼마? 한 달에 얼마씩? 5,000원씩? 5,000원씩? 아니. 일주일에 5,000원씩이요. 매주 5,000원씩. 안 되더라고요. 5등도 안 돼 가지고.
너 친구한테 돈 안 쓰지? 너 지인들한테 돈 안 쓰지? 아니요. 무조건 더치페이. 친구들 만나면 야, 니 커피는 니가 사. 약간 이런 식 아니야? 아니에요. 너가 통 크게 쏴? 아니 누나가 얘기해줘야지. 솔직하게. 근데 통 크게 쏠 때는 쏘고 어. 그만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아 말씀이? 약간 기브앤테이크 확실하구나. 확실한 어. 친구야. 아. 근데 그 집이 그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집이 좀 잘 살아? 좀 집이 좀 어렸을 때부터 좀 금수저 음수저 아. 아니면은 뭐 동수저 평범하게 사는 평범? 평범했어? 네 평범. 아 근데 딸들이 이렇게 잘 컸구나. 어, 그럼 부모님 뿌듯해 하시겠습니다. 저도 우리 엄마도 뿌듯해. 어. 자 어, 다음으로 1등에 당첨된다면 아나운서 영화배우 누나도 하니까 영화배우 모든 일을 때려치울 마음이 있다. 하나 둘 셋. 아 요즘 1등 액수가 그렇게 크지 어,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강남에 진짜 운 집도 못 사요. 네, 집도 못 사요. 계속 해야죠. 해야죠. 아, 1등 요 옛날에 1등 당첨 제일 큰 금액이 얼마였지? 되게 쌓이고 쌓여서 어. 100억 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100억? 네, 계속 어. 1등이 안 나와서 이게 쌓이고 누적됐다가 어. 한 번 빵 터져서 한 명이 됐거든요. 어. 그분이 한국 떠났대요. 아 100억 된 네, 사람이? 네, 퇴직금을 회식비로 어. 쓰라고 어. 쪽지 남기고 가셨다고. 와 멋있다. 그럼 네. 지금 요즘에 평균 금액은 얼마지? 포떼고 찻대 만약에? 어, 어 요즘에는 한 14억. 14억? 네 1등이. 그럼 포떼고 찻대면은 얼마 가져가는 거죠? 소떼고 찻대가 뭐예요? 아, 그 이게 또 싼 말 용어인데 어, 세금 떼고 세금 떼고 아~ 어, 알아듣는 거 너 일찍 맞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영화 배우 잘했어. 어. 알았어. 어. 그래도 떼도 아 10억은 가져갈 거예요. 아 그래도 떼도? 네, 그래도 떼도. 이따가 직업을 그쵸? 포기하는 건 좀 네. 그렇지. 시청자들에게 이메일이나 SNS로 협박성 문자나 고백 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뭐 결혼하자 사랑한다 어 결혼하자 사랑한다 네 어.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이태임 삐리네 이러잖아요 어, 어. 뭐 욕해달라 뭐 이태임 삐리다 욕하 이태임 닮았다고 아니 안 닮았는데 그 누나 나보고 욕할만하네 아니 욕할만하네 아 이태임 왜 욕하는 거 아니지 지금 어 아니 그러니까 아 장난이야 듣고 계신 거 아니죠? 말 끊어 말 안 끊어 네. 말 안 끊고 어. 결혼하자 이런 게 되게 많아. 그게 조금 좋아한다 이러면 좀 믿겠는데 결혼하자는 너무 그냥 던진 거니까. 아, 까지. 아니 진짜 아니 진 아니 진짠데 진짠데 이 받는 입장에선 기분이 좀 그럴 수 있지. 아 좋아요. 정말 진심을 이것도 아니고 결혼하자. 자 그러면은 지금 고은희 씨 그 팬분들은 앞으로는 고은희 씨한테 어떤 좋은 말도 해주지 말고 욕하세요 차라리. 그냥 어 그냥 이런 결혼하자 좋아합니다 이런 거 부담스러워 하신다니까 들으셨죠? SNS로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 그러면 협박 문자 같은 거. 네 약간. 저는 의외로 어. 결혼하자 좋아한다 이게 없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모델 활동을 하다가 버즈랑 같이 이제 1등을 해서 버즈랑 같이 밥을 먹는 그런 게 있었어요. 민경은 버즈? 네 그때 한참 잘 나갈 때인데 어. 그때 다모임 때였거든요. 다모임 할 때. 팬분들이 와가지고 방명록에 어.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찌찌를 뜯어버리겠다부터 해서 어, 엄청 찌찌? 많았어요. 네. 어, 찌찌는 좀... 그래서 되게 보고 신기했어요. 그리고 얘는 페이스북... 아, 신기했다고? 네. 찌찌 뜯는다 그러는데? 아니 저한테 이제 관심을 가져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네. 아, 또 다른 뭐 협박성 그런 건 없었어? 막 로또, 막 로또가 로또에 아, 대해서 로또에 있었어요.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안 되신 분들은 항상 명당이 좋아서 항상 이렇게 하고 사실 제가 누르거든요. 제 탓이 제 덕분이 아니라 명당이 좋아서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안 되면 저한테 쪽지로 니년 때문에 안 됐다 똑바로 눌러라. 아, 에이, 어.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재밌어요. 재밌다고?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네. 아니 자, 내가 볼 때는 아 약 먹어? 어. 술 먹고 갔어? 아니 그래서 제가 정말 어. 성의 있게 똑바로 누르려고 천천히 갔어요. 어. 그 진짜 뿍 이렇게 눌렀거든요. 뿍? 어. 네, 근데 정말 천천히 뿍 눌렀는데 뿍, 어. 왜 늦게 누르냐? 아, 천천히 늦게 누르냐? 그래서 이제 신경 안 써요. 그냥 느낌대로 각방. 이제는 어떻게 눌러? 그냥 이제 뿍뿍 눌러. 아무 생각 없이. 네, 아무 생각 없이 눌러. 고백 같은 건 없었어? 왜 저한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해주세요. 내가 할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내가 할게. 고마워. 어?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 나는 고액의 로또에 당첨된 사람을 본 적이 있다. 이제 은피 씨한테 질문. 자, 3, 2, 1. 와, 본 적 있어? 네, 저희 건물 아래 편의점 아저씨가 진짜 착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 이제 로또 방송을 하게 됐다고 해서 로또를 사셨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편의점에 딱 들어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로또 1등 됐다고 덕분에. 그래서 편의점 갈 때마다 맛있는 거 주세요. 아, 얼마 당첨되셨었는데? 그거 당첨 금액은 말하면 안 되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네. 그 한 10억 업일 거 아니야 일단? 네, 1등이 그쵸. 1등 됐다는 거야? 1등이니까 10억 업이죠. 와, 근데 그분이 정말 착하신 분이어서 아,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되는 거구나 그때 좀 느꼈어요. 아, 네. 자, 다음으로 쌍욕해요. 아나운서가 내 방송에 흔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 형들, 그지? 이제 내 영상을 내가 이제 시청자들이랑 많이 싸우고 최근에도 방송 좀 잘하다가 좀 이제 멘탈이 조금 좀 안 좋은 상태인데. 오빠가요? 어? 누가요? 누구겠어? 뭐 전 동수. 저 동수. 내가 좀 안 좋은 상태인데 아.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 영상을 이제 뭐가 문제인지 좀 짚어줘. 휴방을 10월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거야? 야, 이 개새끼야. 그러면은 웃기자마자 이래야겠어 형들 유유. 이 10월 새끼야. 야, 그럼 개새끼야. 그러면 10월 방송 족같이 준비하면 족같이 준비한다고 지랄하고. 어쩌라는 거야 개새끼야. 이 10월 놈 새끼야. 적당히가 없어 이 개새끼들아. 아니, 방송 준비 안 하고 연기한 거야. 풍선 천개 오야스. 풍선 받은 풍선 수금하면 수금만 한다고 지랄하고 10월 놈들이. 오, 발음도 괜찮은데 이거? 친구의 개새끼들아. 미련 없으니까 족같은 새끼들아. 문화친구. 아, 문화. 저 아니에요. 씨발. 세상 억울하게 말을 쳐들어야지. 개새끼들이. 진심 씨발. 방송 시작하자마자 족같이 지랄하니까 어이가 없네. 씨발, 내가 직원들 회식도 못해? 영화 보는 것 같아. 아, 나 어이가 없네 진짜. 저도 지쳤어요. 저도 지쳤고 팬들의 사랑? 네가 팬들의 사랑 받았으니까 뭐 고마운 줄 모르 이런 얘기도 하겠고 뭐 다 뭐 어떻게 하시겠는데. 그래, 전 저 원래 공감력 떨어지고 여러분한테 뭐 언제 알아달라고 이해해달라는 적 한 번도 없었고 그냥 저는 기계적으로 다시 방송을 할 수 있을 때 돌아올 수 있을 때 그때 돌아올게요. 예. 돈 떨어지면 그래요. 돈 떨어지면 돌아올게요. 예. 돈이 아직 많으니까 돈 떨어지면 돌아올게요. 돈 많아? 예. 돈 떨어지면 돌아오겠습니다. 예. 돈 많아도 좋아해? 아니, 아, 나는 진짜 발음만 고음만 선비처럼 이제 클린하게 하는 BJ야. 근데 얘들이 열받게 하고 더 얘들이 욕을 더 많이 해 나한테. 아, 진짜? 시청자들이. 나는 착해. 딱 보면 착한 거 알겠지? 느껴지잖아. 말해. 그럼. 네? 연기해. 그럼. 이럴 때 연기하는 거야. 그럼. 연기를 쓰잘데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연기하세요. 네. 아니, 그래 선하게 생기지 않았어? 박민경이야? 영혼 1도 없네. 어? 아, 진짜. 아무튼 아, 내가 성격이 시청자들 때문에 변했어. 착한데. 그래서 이제 내 문제점이 이제 뭔 거 같아? 약간 이걸... 야이 새끼다, 개새끼다, 씨벌놈다. 이걸 어떻게 해야지 시청자들 그래도 불편해하지 않고 좀 좋을까? 야이 나쁜 놈들아, 보기 싫으면 너네가 나가면 되잖아.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어이가 없네. 머시중헌디. 야이 아, 공감, 나쁜 놈들아. 공감 못 했나? 약간 남자 생식기 같은. 뭐라고? 그냥. 아, 진짜? 아, 남자 생식기 같은 새끼들아, 이렇게 말해? 너, 아, 이제 얘기해줘, 계속 얘기해봐. 남자 생식기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아, 그죠, 그죠. 놀고 앉아 배운 사람 놀고 앉아 계시네. 아, 내가 말하는 거를 너가 그대로 번역을 해줘, 알았지? 아... 내가 싸웠어. 야, 나 열받게 해봐, 얘들아. 나 시청자 채팅으로 열받게 해봐. 병신 새끼야, 이 개, 병신 새끼가 지랄이야. 들어와가지고 개 새끼가. 뭐 남쌀딱이야, 남쌀딱 하지마 이 새끼. 까불고 자빠졌네 이 새끼가. 남쌀딱 그만해! 언제 끝나는데 남쌀딱 옛날 연애 얘기 하지 말라니까 이 개새끼들아. 근데 사실 나도 욕해요. 어? 나도 욕해요. 아, 욕해? 아, 그래도 넌 아나운서도 이미지가 있는데. 아니, 차라리 이런 거를 저희가 전라도 사람인데 전라도로 이렇게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 또 눈가를 빼서 공기놀이를 해버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아니, 그거는 차라리
개새끼들하고 대화가 안 무서운데 국가를 빼서 공기를 해석이 되냐 시브릴로만 상자를 뜯어서 줄넘기를 해버리고 싶다 아 이렇게 해볼까? 야 니들 눈가를 빼가지고 공기놀이하고 공기놀이하고 싶다 진짜 뭐? 너네 창자 빼서 내가 줄넘기 한번 해볼까? 어? 아, 더 무서운데? 더 무서워요? 이거 뭐 살인협박죄로 이거 신고 나갈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아 눈가를 통일시켜 버린다. 네 눈가를 통일시킨다. 또 계속 아, 몇 개 더. 또 등이랑 엉덩이랑 붙여버린다. 등이랑 엉덩이랑? 어떻게 붙이? 아 이거 척추 접어가지고 척추 접어가지고 등이랑 엉덩이랑 붙인다니네. 이런 식으로. 척추 일곱 번째를 뽑아서. 해버린다. 세 번째 낀다. 척추의 순서를 바꿔준다. 아니 저는 이분이 더 무서워요. 아 이분들이 더 무서운데요? 아 나는 난 착한 거였어. 근데 그게 제일 무서워요. 눈알을 통일시킨다가 이게 여기를 찢는다는 거니까 너무 무섭더라고 그거는. 나는 그냥 나는 착한 거였어. 아니 성격이 아 도대체 혈액형 뭐야? 이거 응답하라에서 나왔던 욕이잖아. 응? AB형. AB형? 네. AB형 누나는? 저는 A형입니다. A형? 네. 아 A형. 성격이 진짜 이렇게 실제로도 착해? 좀? 네. 네가 대답할 게 아니고 네가 왜? 아니 저 약간 호구예요 호구. 호구? 네. 착한 거는 아니고 호구. 아. 집으로 호구라고 하니까 좀 슬프다 되게. 남자한테 호구라는 소리야? 여자한테도 오고 남자한테 잘 당해요. 지금 우는 타이밍이야 지금. 오케이 오케이. 슬픈 노래를 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슬픈 노래? 아 슬픈 노래 틀어줘? 틀어줄게. 뭐 호구 당했던 거 하나 썰 하나 풀어줘봐. 저 같은 애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데? 뭐? 처음엔 다가오죠. 약간 새침한 줄 알아요. 저를 딱 보면은 이제 말해 보면은 아 얘가 좀 약간 호구 같구나 하면서 이제 이용해 먹는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어요.